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움직인 7가지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줌입니다. 이 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9%가 넘게 빠졌습니다. 이 3분기 가이던스를 낮춰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더 낮춰 잡았습니다. 이와 함께 이 줌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고요. 애프터아워에서 9% 넘는 폭락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팔입니다. 페이팔이 주식 거래 서비스를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페이팔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이 수익성 강화를 위해서 주식 거래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CNBC 측에서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간밤 시장에서는 4% 가깝게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28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쟁 업체가 등장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로빈후드의 주가는 오히려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7%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요. 4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3의 출시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글로벌 스타의 위성이 탑재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일단 저궤도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어디에서든지 통화와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특히나 5G 전파가 도달하지 않는 곳에서도 메시지나 전화를 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스타는 간밤 시장에서 무려 64% 넘게 급등했고 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애플의 경우에는 3% 넘게 상승하면서 15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이즈입니다. 이 중국의 대표적인 게임 기업인데요. 일단 중국 측에서는 중국의 청소년에 대해서 게임 규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금, 토, 일 공휴일 중 하루 1시간만 이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주일 통틀어서 3시간만 이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중국 당국은 또 이 청소년은 조국의 미래다라면서 게임 중독은 사회 문제다라며 강력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주가가 넷이즈의 경우에는 3%가 넘게 빠졌고 89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이 게임 관련 기업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트닷컴입니다. 새롭게 밈 주식으로 떠오르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현재 7일 동안 무려 주가가 223% 넘게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레딧 유저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소형주로 몰려가고 있다라고 CNBC 측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서포트닷컴의 유동 주식 중 60%가 공매도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오면서 무려 38% 넘게 급등했고요. 36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CNBC 측에서는 밈 주식의 움직임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7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이 좀 강했는데 오늘 우리 증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뉴욕 증시 일단 전체적인 지표가 조금 혼조세를 보였지만은 그래도 기술주가 강하게 캐리를 했기 때문에 이래서 3대 지수가 혼조 마감했습니다. 전통주 위주로 있던 다우지수는 일단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기술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고 또 기술주가 일단은 오늘 장을 주도를 했기 때문에 나스닥하고 S&P 500 지수는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현재 허리케인 아이다가 미국 남부에서 북부로 지금 옮겨가면서 일단 대규모 피해를 속출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로 인해서 다우지수가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에너지주들이 많이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유 관련해서 지금 멕시코만에 있는 정유시설들 그 화재에 이어서 이제 태풍까지 왔기 때문에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박스권 장수로 가 있기 때문에 지리한 장이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현재 유가 상승하고 국채 금리의 하락은 어느 정도는 금융시장에서는 좋은 신호로 보이고 있지만은 현재 정부와 민간 부채로 인해 가지고 조정에 대한 위기가 계속 잠재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미국 증시는 현재 폭탄을 안고 있는 내관 같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선제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미국의 증시와는 조금 디커플링이 되고 약간은 그 박스권 조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이거야말로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 증시는 정부 부채한도 상향이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10월까지 해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는 비록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얘기했지만 이것이 역시 지연될 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는 오히려 이제 다른 것보다는 지금 현재 계속 이런 기술주가 중심으로 하는 금융의 상승, 그 금융주의 캐리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라든가 IT 관련주들이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표가 지금 계속 약화되고 그다음 테이퍼링에 대해 가지고서는 공식적인 언급이 나온 미국 증시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조정의 여지는 자꾸 커지고 있고 호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경기 부양책 이외에 다른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금 조금은 더 그 전통적인 그런 다우 지수는 상당히 지리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기술주들은 앞으로 이제 상승 여력이 얼마까지 갈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상당히 큰 조정으로 연결되진 않고 그냥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기간 조정으로 행보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